자, 까꿍. 오늘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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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면 날마다 가는 곳이 아니죠. 뭐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오늘 뭐 간단한 뭐 설치할 게 있다고요? 아, 일단 요즘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경기 너무 안 좋아서 자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도움을 좀 드리고자. 야, 근데 운동 진짜요? 뭐 가슴이 막 뿔룩뿔룩 나왔네, 이게. 아, 저 운동했었습니다. 그죠? 아우, 네, 고등학교 때 부른 것 같네. 네. 아, 아따. 예, 예,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자작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부품을 좀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해서. 세미 캠핑카? 그러니까 스스로도? 네, 자작, 이제 자작으로 하신 분들 저희한테 뭐 제작을 해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작업을 못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그러면서 그죠? 퀄리티는 높이고. 아, 그죠. 퀄리티 높이고.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니까. 가보시죠. 가면서. 네. 그 뭐예요? 스프린터 저 위에, 저 위에는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해서 있는 자재 그냥 써먹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했다가 막 있는 자재. 그래요? 네. 대표님 이런 제주도 있어요? 원래 저 캠핑카 다양하게 제작 많이 했었습니다. 아, 맞아. 초창기 카라반부터 시작을. 네, 카라반, 뭐 르노 마스터, 1톤 차 다 제작을 하다가 이제 차박 쪽으로 만들고 이제 이 차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뭐 개발하면 나름 괜찮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모험이네요. 그렇죠. 지금 스프린트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 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딱 한 대뿐이 없는 차로 만들겠다고. 아니, 나중에 보면 스타리아, 스타렉스에도 이런 식의 텐트가. 네, 가능하죠. 지금 루프렉이나 이제 루프 바스켓 같은 경우 저희가 다 개발을 한 거다. 다 뭐 적용은 가능해요.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나중에 어쨌든 짜라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요거, 요게. 오늘 말씀드릴 차종은 스타렉스 5벤. 스타렉스에만 한정되는? 네, 스타렉스 5벤, 그리고 네. 3벤. 3벤. 그러니까 11인승이나 뭐 12인승은 9인승 이런 차들은 이제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네, 3벤하고 5벤만 네, 적용 대상 차량이고, 거기에 이제 호환되는 부품. 부품.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이거 진짜 일반인, 아무런 이 손재주 없는 분도 이 전동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아, 그래요? 전동 드라이버 얼마입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싸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완성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간단하게 차방을 할 수 있게끔 있다. 이제 되는 거죠. 이 차량은 이제 저희한테 제작을 맡기셔서 제작을 할 차량이고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세미로 간단하게 다이할 수 있는 기본.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시간은? 10분, 15분? 10분 정도? 10분이면... 자, 리얼로 촬영은 하겠지만, 나중에 네네. 중간에 네네. 불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네네. 약간 살짝 걷어내는 네네. 걸로. 네네. 자, 일단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저희 예전에 들어갔던 거하고 좀 달라요. 자지 설명부터 좀. 이 1, 2, 3, 1번부터 6번까지, 예, 골라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사출 마감, 판, 조립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면 거의 끝나거든요. 야, 자작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거를 다 더해 놓으면 저희가 현재 이 제작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 제작 비용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통합으로 묶었을 때는. 근데 이제 쪼갰을 때는 이제 좀 합리적인 금액일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네요. 이렇게 쪼갰을 때는. 자, 오늘 그럼 소개하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사출 마감. 첫 번째 거. 한 150만 원 정도가 든다. 기본적으로 이 벽체 마감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벤 차량들이 벤이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예.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출로 마감을 했던 거고 자작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고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은 옛날부터 많이 DIY로 하시니까 많이 하죠. 예.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했을 때 또 기분이 소신감이 또 있죠. 그러면 모양새는 뭐 썩 훌륭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기분이 또 다르죠. 시간 절약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마감도도 이제 웬만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마감도도 완성도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에 사출이 들어가기 이제 사출로 제작된 부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여기 봉을 절개를 해주셔야 돼요. 5배, 3배는 이렇게 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없는 타입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유리가 있는 타입은 여기 이제 봉을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는? 이제 글라인더로 이제 좀 절개. 아니, 여기부터 좀 살짝. 아니, 그거를 누가 해요? 그 여기는 대표님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직원들이랑. 그렇죠. 뭐 글라인더 작업은 그냥 뭐 대고 자르기만. 그럼 글라인더 그걸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사야 돼. 뭐 카센터에서 뭐 아 해줘요? 잠깐 뭐 이거 인근에 사신 분들은 그럼 여기 모빌로도 오면은 저희 이쪽 주변으로 오셔서 하실 분들은 기본 작업은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얼마 정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판매되는 제품 가격 지금 측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틀은 저희가 잡아드릴 거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주분들이 알아서 집에 나 그랜더 이거 있다 근데 아니면 캠핑카 다이로 만드실 정도의 실력이면 뭐 이 정도는 껌이라 아 껌이요 네, 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 하나 잘라주시면 돼요 양쪽에 봉이랑 기둥 하나씩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준비는 딱 된 거예요 아, 이 상태가요? 네, 네. 그럼 일단 설치하는 거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이런 면에다가 맞게끔 차량하고 면하고 맞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판만 하나 가려져 있는데 판은 뜯으시면 돼요 네, 그 판만 네. 뜯어야 돼요 판만 뜯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내는 네. 판 안 뜯어본 분들은 이것도 놀랄 수가 있어요 네. 오 뭐야 네, 판에 여기 다 핀자리거든요 핀만 몇 개 빼주시면 판은 그냥 빠져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드릴 하나만 있으면은 그 안에 또 한번 스를 받고 반대편 똑같이 하는 거죠? 네.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기둥이 잡혀 있고요. 네. 뒤에 예전에 뒤에 여기는 이제 수납함 고화종 레일로 해가지고 네, 고화종 레일로 드롭 박스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거는 빼고요. 제가 이제 쿠팡 같은 거 올려서 이제 자작으로 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예, 서로 암수를 맞추고 여기도 서로 구멍 나 있는 부분에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게만 이거 솔직히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 레고 만들 정도면. 레고 해보고. 아 그래도 이 영상을 보면은 아 이렇구나 좀 이해가 쉽고 그렇죠. 이게 남들이 한 거 보면은 뭐든 다 쉬워. 그죠? 아 진짜 쉬워요 아 진짜 쉬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땀만 좀 나면 되는 거고 아 제가 원래 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볼트노트 방식이에요 얘는 이제, 이제 하중을 받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4개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볼트노트 나중에 조임은 네. 뭘로 해야 돼요? 그 저기가 있어야 돼요? 스패너가? 그쵸 스패너가 있고 전동 쓰셔도 되고요 예. 지금 손으로야 살짝 하지만 지금 걸쳐놓기만 한 거고 지금 그 M6짜리 지금 육각이고요 그리고 M6짜리 10mm 예. 예. 스패너만 있으면 조일 수 있습니다 아, 스패너가 예. 있어야? 네 예, 있습니다 예, 육각 예. 그 스패너는 제공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 자동차 그 비상공구 이런 데 보셔도 예.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제공 맞아 10mm짜리는 들어가 있어요 10mm짜리 네. 자,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점... 총 그럼 4개의 예, 4개의 굴지가 들어가요 네.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단차를 준 거는 이거 하실 때 저희가 그 15mm 예. 그 자작아판을 잘라 드릴 거예요 그거 깔아서 이 높이를 맞추려고 단차를 준 거예요 여기요? 네, 15mm 1.5cm 네, 그래서 하판을 하나 드리면 깔아서 쓸 수 있게끔 뭐 차박도 오케이. 하시고 뭐 짐도 싣고 뭐 하실 수 있게끔 낚시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들어가야 돼서 서랍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랍 없이 그냥 긴 파라솔 같은 거 넣기 편하니까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다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예. 예. 하판이 깔려 있으면 위에 매트라든가 있으면은 취침도 그쵸. 가능한 네, 거고 가능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네. 예, 그냥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 앵글 있죠? 앵글 앵글 잘라서 이렇게 다리 4개 세워서 하판 씌웠던 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금액 제작할 때 이제 저희는 완성차만 할 때고 제작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던 분들이 꽤 되세요
제작 단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경제적으로 좀 형편은 안 되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차관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퀄리티는 높이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앵글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이,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예. 이제 정작 이게 필요 없으면 다시 끌러서 그냥 판매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 이것만 피스만 풀리면은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차체에다가 뭐 구멍 뚫고 한 건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패너로 다 조여 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동봉을 해드리는 이제 예. 브라켓인데요. 야, 재밌네요. 이것도 맨날 캠핑카 다 뵌 것만 촬영하다가. 그쵸. 예. 예. 차체에다가 봐주시면. 예, 우리 시청자님 일부러 뚫을 필요는 없는 거고. 뭡니까 이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희 마감판이거든요. 원래는 안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철판이거든요. 다 이 차량이. 네. 이 차량 이제 철판인데. 마감판 사출. 네. 야 이거는 완전히 ABS 사출 방식으로. 네. 여기 안쪽에다 브라켓을 달았거든요. 네. 구멍 뚫려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볼트너트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뭐 뒤틀림이 없는 거죠? 다 일단 고정된 거예요. 네, 고정이. 네, 이거 고정 잡아주는 게 요거랑 이제 옷걸이. 아, 옷걸이요? 네, 저희가 이제 옷걸이를 같이 드려요.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제 옷걸이를 드리면. 오, 10분 더 되네. 12분 정도 되겠네 보니까. 그런가요? 농담 웃자고 한 거고요. 재밌네요 지금. 오, 의자를 주문해도. 의자를 다 맞춰서 조립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딱 고정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제가 마감판도 저희가 드려요. 얘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끝. 양면 테이프로 저희가 돼 있고요. 아,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옷 양면 테이프 아 이쪽에 있고. 이렇게 아 세부인데. 네. 강제로 뜯으면 네. 뜯어질 정도고요.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아, 알루미늄이에요? 네, 아. 알루미늄이고 제가 양면 테이프 지금 보여드리려고 끝에만 달았는데 예. 길게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붙으면 거의 못 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옷걸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옷을 걸 수 있는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예, 뭐 자동차 키걸이도 쓸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예요? 저, 아니, 뒤쪽 뒤에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들어가면 이제 총 4개가 예, 옷을 걸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 옷 말고 다른 것도 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수납함. 이쪽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이블. 테이블로. 네. 테이블이 되고 예, 뭐 식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 다 들어가는 네, 다 기본 한 세트. 예. 네. 지금 저희 차량이 이제 올라갈 건데 얘는 이제 12V랑 콘센트 돼 있잖아요. 얘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전기 작업 할 때만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아하. 세트로 다. 전기 작업은 아까 또 플러스 이제 그쵸. 금액이 예, 예. 예. 플러스 금액이 되니까. 그렇죠. 또 이 예. 차주분은 여기다 아예 의뢰를 해가지고 예, 제작. 전기 시설까지 해가지고 그쵸,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그러면 어디까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전기 플러스 뭐 바닥. 다 들어가, 다 포함돼요. 아, 다 그런 거요? 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이제 1200 정도 나와요. 아, 1200 정도? 네, 1200 나오고. 배터리니, 인버터니 그렇죠. 다 주행 충전기까지 그렇죠. 해서. 네. 그렇죠. 네. 아, 이때 휀다에 구멍 뚫린 거에다가 다 핏을 하고, 이렇게. 네. 깜짝같이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체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제가 공급을 해드리니까. 유선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네, 사출 부분. 이 부분. 보통은 이제 밑에다가 목재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체에 저희가 공급을 할 때는 이 양쪽에 사출 휀다까지만 제가 공급을 해드려요. 소규모 제작사 분들도 아마 생산성이 좀 높게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기본 틀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드려요. 자, 이게 그러면 자작하는 분들한테는 네. 다 끝난 거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아까 자작 합판. 네, 합판 올라가면. 예, 150mm 짜리를 드린다 했었고. 15mm. 네. 그렇죠. 아, 일단 놀랐어요. 지금은 합판만 올라가면 다 이제 끝나는 거고. 그쵸, 밑에다가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쵸. 뭐 짐이라든가, 그죠? 네. 여행이 아니라 하게도.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도 해도 되는 거고. 업무용. 야, 위에만 지금 깔려있으면, 야, 그림이. 네. 일단 이게. 스타렉스 오벤에만 네. 적용 가능하다는 거. 네네.
이렇게 했을 때 그 150만 원. 네, 150만 원. 예. 뭐 택배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즈가 택배로. 큰데 가능합니까? 아, 경동 택배는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착불인가요? 가보가니까 선불로 가야죠. 아, 가보가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 판까지. 아, 그럴까요? 하는 걸로 지금. 예. 뭐, 인내심 많으신 분들 기사 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왼쪽에, 저 기준으로 왼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예, 된다는 거. 야, 이게 진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 맞는지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안녕하세요. 여행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푸시형으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지금. 네. 아. 그래서 이제 마감판만 올라가면 또 똑같이 이제 끊는 거죠. 그건 알루미늄 또 있는 거랑 또 없는 거랑 또 다르네요. 아, 그래. 네, 사람 눈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눈썹이를 치면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르네요. 아, 그러게요. 네. 뭘 화장하고 촬영하는 거죠? 화장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머리도 심은 것 같은데. 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강남에 강남에 800만 원에 네. 6천무를 심어주는 데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연락처 거기 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데만 빠져가지고 아. 머리를 잘 안 숙여요. 그래서 그 생각 있으면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가시죠. 가볼까?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얘네들도 예 화장을 하니까 자 현재는 이 부분들이 살짝만 지금 리빗 이렇게 조립을 한 거고 마무리는 네. 꼼꼼하게 그렇죠. 스패너라든가 꼭 이제 조여주시면 돼요. 아, 저 오벤 가지고 이렇게 슬림하게 차박을 할 수 있게끔 오벤이 철판이 다 드러나 보여 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봐요. 네. 원래 벤이면 여기가 다 철판이죠. 우리가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면 많이 네. 봤던 그 네. 봉이 봉도 있고 다 이제 철판이 많이 보였는데 그 철판에다가 봉도 그렇죠. 없어진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네. 아마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딜레마인 게 목재로 만들면 항상 이선상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실내폭이 안 나오죠. 좁죠. 많이 좁아지거든요. 두 사람이 자기에도 되게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원 자체의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수납함도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뭐 비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네요. 예. 공간을 또 극대화 살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분들도 150이면은 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전 아까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울컥한 게 야 예. 나도 차박을 하고 싶어. 뒷집 옆집 누가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예.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가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이런 식의 차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나 이게 약간 살짝 감동을 받았어요. 자 오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다음 달에 또 스테리아 개발 그래요? 잡아요. 옛날에 문 닫는다고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 하고서 계속 하시네요. 아 근데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회사 물려받고 싶대요. 아 그래요? 열심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